마지막으로 카카오의 황은경 파트장님께서 플랫폼 기업 카카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황은경 파트장님 단상위로 모셨는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오픈소스 기스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황은경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 트랙이라고 그 카카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제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오픈소스 개발 방법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컨퍼런스 발표 요청을 주시면서 삼성이나 LG와 같은 기업의 오픈소스 관리 사례는 소개된 적이 있는데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오픈소스 관리 사례는 소개된 적이 없어서 요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한 거고요. 아마도 오픈소스 관리의 기본 프로세스나 정책은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나 실제 적용 방법 그리고 오픈소스 개발 문화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픈소스를 관리하는 저희 조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오픈소스 기술 파트는 2015년에 시작이 됐고요. 오픈소스 기술 파트의 업무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선스 이슈로 관리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검증을 하고 있고 올리브 개발, 이 오픈소스 검증을 위한 도구인 올리브라는 거를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독특한 게 구성원 전원이 개발자입니다. 개발을 하면서 이제 오픈소스 관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당연히 교육과 외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픈소스화시키는 지원과 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가 왜 중요한지 오픈소스 관련 동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연간 오픈소스 컴포넌트 다운로드가 1.5조 건, 주요 IT 기업의 95%가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비중이 급격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몇백 프로 단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업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비용 절감, 최신 기술 확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ISO 인증을 받은 SPDX에 등록된 라이선스만 10월 기준으로 479개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현황을 보면 허용적인 라이선스인 MIT랑 아파치 라이선스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GPL 같은 경우는 좀 감소 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변경되는 이슈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몽고DB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의 스트림 마이닝 문제 때문에 SSPL 라이선스로 변경한다고 했고 센트리에이는 일정 기간 상용 목적으로는 사용이 제한되는 BUSL 라이선스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엘라스틱 서치도 SSPL 엘라스틱 듀얼 라이선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라이선스와 함께 코드는 공개되지만 상용 사용을 막는 등 제약을 가지는 쉐어드 소스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울 수 있는데요. 많이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쓰는데 어렵지 않은지, 뭐 유지 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라이선스는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오픈소스를 현업에서 가져왔을 때 보면 문서와 다른, 그러니까 문서에서는 이 기능이 제공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원래 잘 사용되고 있었는데 버전이 올라가면서 버그가 생겨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면 문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버그에 바로 대응이 되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가 좋은 오픈소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카카오는 어떻게 오픈소스를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카카오에서 관리되고 있는 오픈소스는 2,500여 개였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플랫폼을 올해 6월 서비스로 공개해서 10월 기준 약 7,200여 개의 오픈소스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프로세스와 정책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픈소스를 잘 사용하고 그 오픈소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오픈소스 가이던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버넌스라고 하지 않고 저는 또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2015년에 부서가 세팅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카카오에 맞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만든 것인데요. 복잡하고 귀찮을 수 있는 이제 오픈소스 검증과 같은 업무는 저희 조직에서 이제 전담을 해서 그래서 도구를 만들고 효율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고도 개발자들의 협조를 잘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픈소스 기여를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문의 그런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오픈소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오픈소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사용 현황도 제공을 했습니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동 방식과 반자동 방식, 완전 자동은 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회사가 처음에는 수동 방식으로 스프레드시트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스프레드시트로 수동 검증을 진행을 했죠. 처음에 이제 저희도 오픈소스 코드 분석을 하는 도구를 구매를 해서 그걸 이제 거기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스프레드시트에 작성을 하고 개발자한테 맞는지 이 오픈소스 사용한 게 맞아 안 맞아 이러면서 확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카카오에는 너무 많은 서비스가 있었고 이걸 다 수동으로 관리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코드 분석 도구를 구매를 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디펜던시 관리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르메스라는 오픈소스 관리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에서 이제 디펜던시 파일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프로텍스를 구매했던 그 도구에서 검증했던 결과랑 연동을 해서 실제로 이제 고지문을 발급을 하는 과정까지를 자동화시켜서 이 툴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툴을 만들어서 이제 고지문 발급을 효율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전 검증에서 사실 한번 검증을 한 이후에는 그 검증된 DB를 저장을 해서 이후에는 새로운 오픈소스가 나타날 때만 그 오픈소스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재검증을 하게 된 때는 새로운 오픈소스가 5개 미만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한두 시간이면 이슈가 없다면 오픈소스 검증이 완료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동화 효율화를 했어요. 했지만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검증을 한 부서에서 전담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리소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몰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개발 중에 사용한 오픈소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전에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완료되고 나서 확인을 하니까 이게 너무 늦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만들어야 했어요. 다시 저희가 사용할 때는 뭐 대충 불편해도 내부에서 몇몇밖에 사용 안 하니까 할 수 있었지만 개발자들한테는 충분히 안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이제 개발을 해서 올리브를 오픈을 했습니다. 사내에. 그래서 이제 이제는 서비스 사용 개발자들이 1차로 검증을 진행한 다음에 저희한테 리뷰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코드 검증을 추가해서 해서 리뷰를 완료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개발자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1차 검증을 본인들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커뮤니케이션, 정확한 확인을 위한 이제 커뮤니케이션들이 발생은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오픈소스 검증이 정확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사용을 했는데 안 나온다. 지금 디펜던시 분석에는. 그래서 그럼 그게 뭐냐? 그래서 매뉴얼로 이제 직접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직접 추가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코드 분석을 통해서 사실 다 발견이 되긴 했어요. 그 케이스는. 그렇지만 본인이 사용한 것들을 이제 정확히 알 수 있고 이런 식의 더 이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디펜던시 분석 대상은 뭐 form.xml, build.gradle과 같은 디펜던시 설정 파일이랑 내 외부에서 가져온 라이브러리입니다. 디펜던시 설정 파일을 분석해서 정확한 오픈소스로 매핑을 하고 분석되고 매핑된 대상 정보는 DB로 관리해서 이후에는 자동 매핑이 되게 됩니다. 지금 사실 지금 build.gradle를 예로 들기는 했는데 사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build.gradle 파일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빌드를 해서 이 오픈소스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오픈소스가 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com.google 코드 지수는 뭐 지수는 2.8.1이라는 게 build.gradle에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구글 지슨이라는 오픈소스로 매핑을 하게 되고요. 이게 오픈소스 정보에는 뭐 밑에 있는 것처럼 이름이랑 URL, 라이선스, 카피라이트 정보, 고지문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DBR 시켜서 이후에 이렇게 디펜던시가 발견이 되면 자동으로 구글 지슨으로 매핑이 일어나게 됩니다. 코드 분석은 분석 도구를 구매해서 현재는 하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올리브랑 또 연동을 해야 되고 코드 분석에서 발견된 것도 이후에 재발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도구의 SDK를 사용해서 연동을 저희 DB로 가져와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이터를 이제 중요한 것만 간단히 살펴볼게요. 오픈소스 컴포넌트 정보인데요. 뭐 이름, 고지 여부, 라이선스, 버전, URL, 카피라이트, 프로젝트 정보 관리를 위한 뭐 프로텍스 컴포넌트, 디펜던시 컴포넌트 등이 정보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컴포넌트는 수정이나 삭제나 뭐 병합,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합쳐졌다가 다시 풀어졌다가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보는 저희는 SPDX를 기반으로 해서 고지문 전문을 포함해서 의무사항 정보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프로젝트의 스캔 정보인데요. 프로젝트에는 이제 담당자나 뭐 소스 코드를 공개할 때랑 그냥 앱으로 배포할 때랑 사실 앱으로 배포할 때는 그 소스 코드에서 가져가지 않는 배포되지 않는 코드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프로젝트의 범위가 다르거든요. 사용되는 오픈소스의 범위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공개 여부도 체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스캔 정보는 이제 GitHub에 동일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브랜치가 다를 수 있고 검증을 제외하는 링크가 다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거는 저희 아지트인데요. 이게 개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아지트를 이용하고 있고요. 아지트는 사실 외부로도 서비스 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선스 검토를 하기 위한 템플릿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문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리스트를 위해 안내를 하고 그거를 받는데도 문의가 필요하면은 문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픈소스 문의가 라이선스 문의가 들어오면 검토해가지고 의무사항 등 가이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 시스템에도 해당 라이선스의 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오픈소스를 검증을 진행을 할 때 보통은 이제 1차 담당자가 배포를 할 때 검증을 진행을 하고 리뷰를 지금 현재는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누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이 일정 기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안 되고 있다고 검증을 하라고 가이드를 하는 거를 아지트로 안내를 하는 거죠, 담당자한테. 그러면 실제로 해당 기간 이제 배포를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제 누락이 있을까 봐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거고요. 서비스 개발자가 이제 검증 후에 리뷰 요청을 하게 되면 관리자인 저희 부서에서 리뷰를 진행하고 이제 리뷰가 진행된다고 알려주고 리뷰가 완료되면 다시 서비스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제 모두 확인이 되면 고지문을 발급하게 되고요. 고지문을 발급하게 되고요. 자세히 보신 분은 혹시 눈치채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시 글을 쓰고 있거든요. 보시면 보시라고 돼 있잖아요. 아지트에 글을 작성하는 것도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봇을 이용해서 자동 작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 프로세스에서 나가는 뭐 리뷰가 진행이 된다, 검증이 완료됐다. 그 프로젝트에 고지문이 발급된 링크들 이런 거를 올리브 시스템에서 연동해서 전부 이제 봇으로 자동 작성이 되도록 효율화 시켜놨고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과정인 거고 라이선스 이슈가 있거나 다른 가이드가 필요할 때는 또 그 라이선스별로 안내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카카오톡 iOS에서 이제 카카오톡 iOS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인데요. iOS, 안드로이드에서 각각 100개 이상의 오픈소스가 사용되고 있고요. 기능이 추가되면서 오픈소스 사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기능의 오픈소스를 리서치하고 기능과 안전성 등을 비교해가지고 선택하거나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수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사용한 오픈소스의 버그 픽스나 기능 추가 등과 같은 기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GitHub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저희 팀장님이 어떤 기능을 만들 때 우선 만들어진 게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분석해가지고 네가 그거보다 잘 만들 자신이 있으면 새로 만들고 아니면 그걸 가져다 쓰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 오픈소스 철학을 잘 이해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는 GitHub.com 카카오를 통해서 오픈소스를 공개하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 기술 블로그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뭐 추천 시스템을 위한 버팔로, 형태소 분석기인 카이, 아파치의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로 등록됐던 S2 그래프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너소스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사실 카카오는 2012년부터 GitHub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고요.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의 경우를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컨트리뷰터가 사내에서 사용되는 사내 웹서밖에 접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컨트리뷰터가 188명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활발하게 코드 공유하고 개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코드 공개 프로세스인데요. 요게 이제 코드 기여, 공개를 위해서, 기여를 위해서 사실 좀 처음부터 요구되었던 요구사항이고, 이거는 저희는 이제 오픈 여부 승인하는 거는 보통은 팀 리더가 승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팀 리더는 승인했다라고 하고 저희한테 오픈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뭐 오픈 배경, 운영 방안, 그리고 뭐 담당자 두 명 이상의 담당자 이런 걸 이제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저희에게 주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뭐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죠. 돕기 위한 특허나 이제 오픈소스 라이선스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법무팀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안팀도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보안팀에서 보안 검수도 진행하게 됩니다. 나가는 코드에 보안 이슈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저장소 명칭을 확정을 하고 뭐 라이선스를 확정을 하고, 그리고 뭐 사용자 및 기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완료가 되면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컨트리뷰팅이 비교적 활발한 프로젝트의 경우 저희 이제 내부 국내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컨트리뷰터한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 위해서 CLA 봇을 적용을 했고요. 요거를 적용을 해서 CLA 동의를 안내를 하고 있고, 그래서 CLA가 동의가 되면 그때 이렇게 체크가 돼서 진행이 되는, 사인드로 상태로 상태가 변경돼서 진행이 되도록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픈 소스 컴플라이언스는 뭐 다들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하지만, 네, 기업이 오픈 소스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존중과 신뢰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오픈소스 저작권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정의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인데요. 뭐 카카오도 올리브와 아지트를 통해서 사용해서 이 프로세스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관리와 활동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이제 OSPO 조직에서 오픈소스 가이던스를 수행하고 검증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관리 서비스인 올리브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오픈소스 행사를 주최하고 후원하고 뭐 오픈소스 개발자 상시 채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네, 오픈체인 코리아 워킹그룹 활동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자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데 코드 외에도 공유할 것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깃허브에 오픈소스를 공개하고 있고, 카카오는 사실 오픈소스 프로젝트 외에도 외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커미터로 활동하는 카카오 개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커뮤니티로 기여도 하게 되는 거죠. 카카오는 이러한 오픈소스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사례긴 하지만 좋은 개발자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에서, 네, 카카오의 세진권님이 깃허브 한국 개발자 순위 1위이고 저장소도 1, 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깃허브 개발자 소속 국내 회사를 봤는데 네이버가 1등이긴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카카오가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얼마 전 서비스로 6월에 오픈했던 올리브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이제 장학성님이 발표하시면서도 얘기하셨지만 많은 오픈소스 분석 도구가 있어요. 뭐 화이트 소스, 블랙 덕 허브 이런 상용 솔루션을 포함해서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 분석 도구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사용하기가 되게 힘든 게 그 도구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저희한테는 DB가 하나도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분석 도구를 가져와서 사람이 매핑해야 되는 거는 똑같은 거죠. 처음부터 하나씩 매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지? 어떤 오픈소스랑 매핑이 되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비용이 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오픈소스 서비스로 제공을 하기로 한 거고요. 이제 보다 쉽게 오픈소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사내에서 사내 개발자들을 통해서 검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일반 개발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쉽게 만들어서 제공하기로 해서 이제 올리브 플랫폼이 오픈이 되었고요. 이 올리브 플랫폼을 이용하면 카카오가 6년 동안 서비스를 검증하면서 쌓은 오픈소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단방향으로 제공되지만 사용자가 추가한 데이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이용하면서 추가한 데이터를 등록을 하고 그러면 관리자가 그걸 리뷰를 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로 리뷰를 한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공유 데이터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자동 매핑이 되면서 쉽고 빠르고 정확한 오픈소스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이 올리브 플랫폼은 카카오 로그인을 하고 GitHub 연동을 해야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글, 뭐 페이스북 등 다른 인증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등록도 업로드 방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간단하게 심플 체크를 통해서 뭐 폼.xml 파파일이랑 폼.xml, 뭐 빌드 그래드 이런 파일을 업로드를 해가지고 사용한 오픈소스와 라이선스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는 프로젝트 디펜던시 컴포넌트 라이선스 리포트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별된 디펜던시 컴포넌트를 매핑하고 DB에 있으면 자동 매핑되고 아니면 이제 직접 매핑을 진행하게 되는 구조고요. 확인된 컴포넌트의 라이선스 이슈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뭐 변경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고지문 미리 보기 리포트가 생성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올리브 플랫폼의 스캔 상태를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분석이 진행 중이면 그 상태가 애널라이징이 되는 거고 분석이 완료되면 리졸빙, 그리고 이슈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 분석이 완료됐지만 매핑할 게 남아있다거나 라이선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리졸빙이고 그 이슈까지 다 해결이 되면 리졸브드 상태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거 완료됐어 하고 컴플릿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뭐 클로즈드를 할 수도 있겠죠. 컴플릿을 하게 되면 고지문 발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카카오 내부에서 사용하는 올리브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리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리뷰 요청, 리뷰 요청을 하고 리뷰하는 상태가 추가가 되고요. 리뷰 진행 시에 코드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코드 검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올리브에 연동해서 고지문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도 내년 내에 제공을 하려고 해요. 이게 사실 검증에서 리뷰 단계가 다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이나 기업들이 다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올리브 기능을 이제 화면으로 조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올리브 플랫폼의 URL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이제 추가하신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전체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분석이 진행된 이후 상태, 그러니까 리졸빙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스캔 분석 결과처럼 9개의 오픈소스 컴포넌트가 발견되었고 그중 3개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라이선스는 5개가 발견됐는데 확인이 필요한 라이선스,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라이선스가 2개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3개의 확인이 필요한 라이선스,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아직 라이선스가 확인이 안 되었으므로 요거는 뭐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분석이 된 컴포넌트 목록인데요. 아래는 이제 컴포넌트 매핑까지 다 완료가 돼 있는 거고 자동 분석을 통해서
위에는 분석을 매핑을 해줘야 되는 컴포넌트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로컬이라는 태그가 붙어있고 구름 아이콘이 붙어있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OlivDB에 실제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오픈소스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뭐 몇천 개, 몇만 개로 사람이 리뷰한 것 가지고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패키지 매니저의 메타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거기서 자동 분석된 결과로 매핑을 해놓은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컬로 매핑되는 게 NPM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리뷰는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메타데이터 자체가 잘못돼 있다면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이 라이선스나 카피라이트를 잘못 등록해놨다라고 하면 그러면 오매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로컬이라는 태그를 붙여놓은 거고 이후에 저희가 리뷰가 되면 저 로컬 태그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매핑되지 않은 컴포넌트는 어떤 오픈소스인지 매핑을 진행해야 하고요. 이제 오픈소스 컴포넌트는 검색해서 있으면 확인 버튼만 눌러서 매핑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이 타입에 대해서 이후에는 이렇게 한번 매핑을 해놓으면 자동 분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없으면 정보를 입력해서 생성하게 되고 이렇게 등록한 DB는 데이터는 DB에 저장이 되고 리뷰를 거쳐서 공유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걸 처음에 본인이 등록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리고 사용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안내합니다. 사용 방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방법도 가이드를 하는데요. 여기 나온 이제 EPL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수정한 경우에 코드 공개 의무사항이 있으므로 관련해서 설명하는 안내 문구가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수정하지 않음을 선택하시게 되면 할 일이 없게 되는 거고 원본 수정해서 사용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뭘 해야 하는지 코드 공개가 필요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네. 검증 진행 중에도 확인된 컴포넌트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랑 고지문이 자동 생성이 되고요. 이전 스캔과 비교해서 추가 변경된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지문 미리 보기가 제공이 되고요. 스캔이 완료되면 컴플릿을 하시게 되면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고지문은 여러분이 추가하신 컴포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로 카카오가 보증하거나 책임지는 부분은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이 모든 컴포넌트 목록이 리스트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모두 라이선스도 SPDX를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여기에 의무사항은 저희가 고지 의무, 뭐 코드 공개 의무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를 추가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디펜더십 설정 파일을 업로드해서 사용한 오픈소스를 확인하는 심플 체크 화면입니다. 네, 이건 산에서 사용 중인 올리브 화면이고요. 네, 내부다 보니까 리뷰나 관리를 위한 어드민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했는데 공유 데이터를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공유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해야 쉽게 검증을 하고 자동 매핑이 되는 거라서 그런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회사와의 데이터 공유 방안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이 있는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CLI 같은 경우는 곧 제공이 될 거고 아까 뭐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를 성장시켜서 공유 데이터 증대로 보다 쉽게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상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거와 별개 그거와 한 꼭지를 같이 하는 오픈소스 데이터 허브도 잘 만들어서 API로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프 카카오에서 CTO도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 기술 확산과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도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고요. 오픈소스 공개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픈소스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서 오픈소스 생태계에 기업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연사 황은경 파트장님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이 카카오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이 파트장님께 올라온 사전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시간이 야속한데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카카오의 경우 GPL-V3, LGPL-V3, AGPL-V3 등의 라이선스를 각 계열사 또는 서드파티에 허용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아, GPL-V3나 LGPL-V3 같은 경우에 코드 공개 의무사항이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코드 공개를 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에 따른 의무사항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AGPL 같은 경우에는 구글도 사용을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AGPL은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황은경 파트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